전일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올해 성장률을 놓고 IMF는 1.6%로 본 반면에 Fed는 0.4%를 제시했는데요. 두 집단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됐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예상치 대비해서 물가가 많이 낮으니까 증시적인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되고 우리가 반대로 나올 땐 샥이 되겠죠? 예. 어제 그 소비자 물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생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이혜은 캐스터께서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예. 다른 점만 증시적 입장에서 해석하면 일단은 하락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2월에 그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비로 해서 4.9%인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2.7% 나왔죠. 예. 그래서 무려 한 달 사이에 2.2%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어제는 그 소비자 물가가 2월 달에 전년 동월비에서 1%포인트 하락했다 하는 이 예. 대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월비 대비해서, 2월 대비해서도 0.5%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상승했죠. 예.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다른 그 질을 갖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런 정도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전년 동월비에서 이렇게 급락한 수준은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PPI는 지금은 인과관계를 보면 빠르면 한 달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종전에 같은 경우 보면 PPI가 떨어지면 CPI에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반영하는데요. 최근에는 모든 것이 앞당기다 보니까 예. 단축하다 보니까 1개월 정도로 빠르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PPI가 아까 지금 홍앵커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제가 예. 궁금한 점을 드리겠습니다. PPI가 떨어지는 것이 마냥 증시에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사실 인플레가 증시적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PPI가 CPI가 시차를 갖고 반영하면 물가 안정세가 되기 때문에 자 빠르면 5월 회의서부터도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체로 예. 6월 이후서부터 동결인데 이것 좀 PPI가 나와서부터 이렇게 동결 얘기가 좀 앞당기지 않느냐. 그러면 3대 지수가 전부 오늘 그 동반 상승의 또 첫 번째 요인이다 이제 보시되었고요. 그리고 PPI가 떨어지면 기업 실적에 나쁘다 이런 시각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rofit는 매출액 빼기 코스트거든요. 예. PPI가 떨어지는 건 생산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실적은 좋다. 그래서 물가에 가장 많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오늘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정영국 PD 나스닥 지수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지수가 1.9%를 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기업 실적에 가장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가 전부 1% 오르고 그다음에 특별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논쟁, 지금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월 FOMC 의사록에서 발언이 처음 나온 이후에 지금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그 FOMC 의사록 어제 나왔죠. 예. 경기 침체 문제, 페드가 올 하반기부터 앞에 마일드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는 예.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마 시장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청자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같은 성장률을 놓고 IMF는 1.6%, 그다음에 Fed는 0.4%거든요. 예. 오늘 이 주제는 시청자분이 도대체 세계적 예측기관이 똑같은 미국 경제 성장률, 그것도 신흥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1.6%, 0.4%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도대체. 예. 이렇게 이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Fed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지표의 근거를 근거로 해서 사실 경기가 건전하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FMC 이사록에 경기 침체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 파월 페드 의장이 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것이 지금 예의주시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3월의 페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월의 페드 전망을 보면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전부 조정했거든요. 잠시 표로 조정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에 0.5% 했는데요. 오히려 깍으로 3월 때는 0.4% 하향 조정했죠. 2024년에도 원래는 1.4%인데 1.2%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라든가 IMF 예측치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예. FED의 전망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니까 하는 이런 시각의 의심은 또 비판은 많이 받아온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과거에는 성장률을 낮춰놓고 경기는 괜찮다 했는데 이번에는 성장률은 저게 0.4%니까 틀림없이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FOMC 의사록에서도 경기 침체가 얘기 나온 것도 또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틀 전에 발표된 IMF의 전망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높여 잡지 않았습니까? 네, 높여 잡죠. 성장률 수준도 상당히 높겠고요. 예. 그 IMF 지금 충계청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IMF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부분은 전망이었었죠. 예. 그 내용을 좀 미국 경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세계 경제 전망, 미국 경제 전망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IMF의 그 글로벌 전망을 올해 성장률 보면 작년 10월에 2.7% 정기 전망이죠. 예. 중간 전망 올해 1월 말에 2.9%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4월 현재 4월에 그 조정했을 때에는 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좀 말씀을 드리냐면 예. 1월 대비해서 다른 그 성장의 이게 동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비해서 3월 달에 이렇게 발생했던 은행위기 부분이 0.1%포인트 이렇게 하향 조정한 거다. 이건 특별히 의미는 그렇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사실 은행위기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올해 1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이렇게 되고 은행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해서 CS, 더이스 뱅크 이렇게 갔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 IMF가. 더더구나 IMF는 미국이 가장 많은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10월에 1% 올해 성장률이죠. 그다음에 1월 달에 1.4%. 이번에 세계의 성장률이 둔화된데도 불구하고 1.6%로 은행위기의 주원인데도 불구하고 주범죄인데도 불구하고 1.6%로서 올랐습니다. 예. 이거를 페드의 전망치를 한번 대조시켜보면 우리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일까 하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과 대입시켜서 본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일단은 Great Recession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번에 처음으로 Lucky Recovery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이게 미국 경제를 두고 또 세계 경제를 두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IMF 어떤 차이가 있을까? Fed와 IMF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연준과의 성장률에서 보면 한쪽은 IMF는 1.6%, 연준은 0.4%니까 한번 빼보십시오. 1.2%포인트의 똑같은 올해 성장률을 두고 예. 사실 그것도 변화무쌍한 신흥국이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률 1.2%포인트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률 수준을 볼 때는 연준은 하향 조정하는데 예. IMF는 상향 조정했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증시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거든요. 예. 그런 의문점을 한번 증시적 측면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 또 한쪽은 하향 조정, 한쪽은 상향 조정. 이게 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구나 미국 경제를 두고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가지고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계 성장률 이틀 전에 우리 성장률 사실은 1.5%로 IMF에서 발표했죠. 근데 대체로 올해 성장률은 내부적 예측 기관, 한국의 예측 기관이나 대외적인 예측 기관이나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나 그다음에 시장에서 보는 이런 시각이 대체로 1.6% 내외에서 수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IMF는 1.5%지만 이게 또 1.6% 내에서 수렴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은이든 OECD든 KDI든 우리나라의 민간이행구서든 이런 데서는 대부분 다 1.5에서 1.6% 올해 성장률에 걸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IMF 1.6%, FED 0.4%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이게 ROI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 이건 이례적인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과거에도 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 한국 경제에서 극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예측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무라를 빼고는 대부분 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체는 이렇게 수렴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이 전망 때마다 하향 조정하느냐 상향 조정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 자, FED는 하향 조정이지만 IMF는 상향 조정했다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다 예측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망할 때마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정책 당국자가 이건 잘 아셔야 될 거로 봅니다. 예. 전망할 때마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가 IMF가 이틀 전에 발표한 걸로 보면 작년 10월 달에 한국 경제 성장률 2%로 봤죠. 올해 1월 말에 1.7%로 봤죠. 그다음에 4월 달에 1.5%로 계속 0.3%포인트, 그다음에 0.2%포인트, 그다음에 7월 전망에 대비해서도 사실 10월 전망도 0.3%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전망 이후에 지금까지 4차례 하향 조정만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은 어떨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민간의 KDI라든가 이런 그 정책 당국점 빼고 민간 예측 기관을 보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도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에서 보면 굉장히 외톨이를 하는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 놓고 IMF는 상향 조정하고 자 FED는 하향 조정하고 이런 경우가 드문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 경기 침체 논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제니 렐런이죠. 예. 제니 렐런은 3월 FOMC 의사록이 나와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된다 하는 시각에서 사실 어제 바로 반박이 나왔죠. 예.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 하는 쪽으로 페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에 국정연설 이후에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실질적인 미국의 컨트롤 타워와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뭐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페드 입장에서 수세를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 그동안 예측이 계속해서 실패했죠. 자, 인플레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페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배 이상 나왔을 때 두 가지, 하나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평균 물가지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낮뜨리면 평균적으로 감안하면 통화 정책은 변화가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평균 물가제로 인플레를 키워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 국민들이라든가 페드가 지금 뭐냐 작년 3월서부터 갤러핑을 올라온 입장이 뭐 같습니까? 본인들이 인플레 진단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파월이든가 페드는 자 2년에는 어렵다. 심지어는 3년에는 완전 고용이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렵다 하는 완전 고용은 벌써 완전 고용이 되기 시작한 지가
작년 7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적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은 그 경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침체 우려가 되는 시각에서 보면 제닛 옐런도 경기 침체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하는 입장에서 더 수세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페드의 무용론.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느냐. 예. 당신 내대 주책임 해당되는 물가 전망도 못했고 고용 전망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미 국민들한테 저금리 체제에서 대응하지 못했건 빨리 올라가고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페드의 무용론 내지는 계획론, 그다음에 파월의 교체론 계속해서 수세 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을 꾹 닫고 있죠. 월가에서 교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전현직 의원간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현직 의원간의 입장을 보이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아마 사실 경기 진단에서 참고가 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현직 페드 의장 간의 사실은 그 경기 논쟁에 대해서 작년 7월 달에 굉장히 불거졌었죠. 이때 경기 논쟁이 있을 때 그린스펀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괜찮고 물가가 잡히는 정의 측면에서는 그린스펀 의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의장은 그때 당시에는 This time is different. 저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그런데 앨런 의장은 사실 부분적으로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작년 7월 대비해서 이번에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작년 7월 달에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예. 저때 한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그다음에 제니 앨런 재무장관 이전에 전직 의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는 거죠. 시청자분이 다 아시겠다고 생각합니다는 페드 앨런 의장의 전직 페드 의장이라는 그 커리어 패스를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 아니냐 하는데 일전에 전직 장관이었다, 전직 페드 의장이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작년 7월 달에 정작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법률가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사실 파월 의장은 그 중간 지대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린스펀 의장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파월 제닛 앨런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 그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무책임론 이런 쪽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파월이 결과적으로 공화당 인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책임져야 될 상황에 책임 안 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교체론이 그때부터 불거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은행 얘기를 보겠습니다. 3월 달서부터 은행 얘기가 됐는데요. 가장 책임을 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발언을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이 아시겠습니다는 페드는 0.4%, IMF는 1.6%. 이렇게 하면 미 국민들은 헷갈리니까. 예. 사실 경기 전망에 주책임을 갖고 있는 3개월마다 경기 전망을 내놓는 페드 입장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혼란스러울 땐 입장을 정리해줘야죠. 그것이 뭐냐, 국민 세금 갖고 있는 정책당 국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헷갈리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 주는데 이렇게 정작 책임져야 될 때 안 나오면 국민 입장에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파월의 입장이 경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는 누가 판정하고 그런 판정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어느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헷갈리시죠? 예. 네, 미국 경제 공식적 판정 기관은 전미경제연구소 MBR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원의 판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올 때 예. 수준이 아닙니다. 플러스 성장이 나올 때는 경기를 공식적으로 회복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정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미경제연구소 판정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플러스 3.1%, 작년 4분기에는 베이스 백 때문에 조금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2.9%,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속보치는 3.2%. 예.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미국 경제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MBR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공식적인 경기 순환상의 회복이냐 이 국면을
이렇게 판별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종전과 좀 변했습니다. 어떤 쪽이냐 하면 바로 프로 사이클로이트와 그 다음에 쇼트링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좀 잠시 말씀드리면 경기 순환세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폭. 정점과 저점의 그 크기를 진폭이라는데요. 프로 사이클리스트는 정점은 덜 나가고 저점은 더 떨어지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냐, 정형화된 사실이냐, 이게 판정하는 기준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굴라 파동 뭐 하는데 아직도 주굴라 파동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과거의 주굴라 파동 뭐 이런 게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쇼트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형화된 사실이냐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종전의 경기 판단 기준으로 경기 회복 국면입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노 랜딩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예. 그다음에 고원 경제다. 기다리는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종화까지 나왔죠. 이런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공식적인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IMF 쪽이 더 맞는다. 페드 쪽보다는 IMF 쪽이 더 맞는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증시는 그렇다면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 이렇게 뭐 성장률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인플레가 일전에 한 달 전서부터 더 이상 관심사항이 우선순위가 뒤떨어집니다. 아마 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소비자 물가 PPI가 푹 떨어졌죠. 이제는 인플레는 인플레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미국 증시 입장에서 성장률 관계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지난 1년 동안 인플레 부담, 금리 인상 부담이 증시의 가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 IMF 쪽에 쓴다 그러면 자 IMF의 성장률 1.6%입니다. 그러면 어느 이제 자 성장률이 괜찮다면 인플레 문제 잡기 위해서 더 나서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예. 그 1.6%는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 GDP 갭상으로 보면 2%인데 아직도 디플레 갭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뭐 페드가 물가를 다 잡기 위해서 사실 경기 침체 우려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수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예. 3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한국 증시는 성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1위, 코스피는 세계 4위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면 세계는 하나인데요. 한국의 증시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률 가지고 한국 증시의 입장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세계가 하나니까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반응을 미친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IMF대로 1.6% 하면 자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가는 성장률 수준뿐이 아니라 성장률 수준이 아니라 사실 그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 저점이 이게 더 중요하다. 예.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OECD의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저점을 통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올해 들어서 연초서부터 한국의 주가가 선반영하는 거다 하는 측면을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의 의문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은 기업의 이치가 국가 이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나타나더라도 예. 우리가 세계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사실 우리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종목별은 차별화되지만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요 경제 지표와 함께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의 논쟁의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